20살 나는 두 명의 과동기와 대학 생활을 보냈다. 우린 함께 과제하고 술도 마시고 미팅도 하며 찬란한 1학기를 보냈다. 그런데 묘하게 둘이 찍은 사진만 업로드한단 말이지. 기분 탓인가? 오늘도 우리 자리 맡아준 거야? 너무 착해. 아니야, 나 기숙사 살잖아. 야, 나 그 오빠한테 연락 왔다? 기숙사자? 숙사자? 아, 우리 저번 주에 술 먹다가 합석했거든. 아, 왜? 너 그 바쁜 일 있다고 했을 때. 맞아, 너 고향 내려갔었잖아. 고향 이번 주에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인데? 아니, 그게 교수님 오셨다. 드디어 이번 주도 끝났다. 헐, 커팅 빵 끊었다. 요정이, 너 올래? 일정 있어? 뭐 없긴 한데. 그럼 가자 가자. 톡방 초대한다. 헐, 나비랑 존떡이다. 나 저 오빠 맘에 들어. 밀어줄 거지? 어, 그래, 뭐. 아, 나갈 때 오빠랑 눈 마주쳤어. 결혼가? 뭐래, 미친. 아, 잘 들어갔어? 헐. 그 오빠 너한테 연락 온 거야? 너랑 파트너 아니었어? 보낸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어디 봐봐. 아, 이 오빠 쇼! 나비 새끼랑 똑같이 생겼잖아. 요정이 박력 짜라. 내가 이래서 요정이 좋아한다니까. 좀 일찍 끝났는데 어떡해. 우리끼리 밤 조져봐. 아, 나 좀 피곤해서. 나도 그냥 집 가려고. 잘 가. 아, 간만에 마음에 들었는데